네, 오늘 이 요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. 일단 왜 고등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구이라든지 조림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색다르고 또 이 토마토랑 이제 잘 어울리더라고요. 토마토와 허브가 어우러진 요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상큼함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 당연히 신선한 생선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시고요. 이 생선 요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린내가 싫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이런 그런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뭐 허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선한 과일의 껍질들을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시면 좋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오렌지 껍질이라든지 레몬 껍질을 사용하시면은 향긋하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노르웨이 고등어의 장점은요, 이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층이 두텁더라고요. 생선은 차가운 물에서 자랄수록 훨씬 더 지방이 많거든요. 이 지방이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크기가 보통 고등어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. 약 1.5배 정도 큰 것 같은데 이 가격 대비 이 경제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굉장히 맛있고 좋은 생선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좋을까요? 오늘 요리는요, 일단 뭐 가족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매일 똑같은 뭐 고등어 구이라든지 이런 고등어 조림만 드셨다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도 드셔보시면 아마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노르웨이 고등어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 신선한 재료를 쓰다 보니까 요리하면서도 즐거웠고요. 또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